하면 되려나? 모르겠네. 이번엔 괜찮나요? 제발 괜찮길 바랍니다. 밥 다시 오세요. 라이브 한번 하기 진짜 힘들다. 안 끊겨요, 이제? 괜찮아? 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요. 아니, 사실 제가 지금 라이브를 2시간 전부터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세요?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원래 또 ENFJ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계획은 씻고 나와서 라면물을 끓이는 동안 딱 핸드폰을 켜서 라이브를 켜고 라면 먹고 그다음에 룸서비스를 시키고 룸서비스 음식 오는 것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더비랑 소통하다가 뭐 이렇게 해야겠다 딱 생각했는데 씻고 나와서 이제 라이브를 켜려고 하는데 이게 제 핸드폰이거든요. 제 핸드폰인데 뭐야 그 더보이즈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인증 뭐 받고 막 그렇게 많아가지고 절차가 그래서 그것만 진짜 한 1시간 동안 또막 헤매다가 이제 그 사이에 안 되게 돼서 이미 라면을 다 먹고 계속 시도하면서 룸서비스 시켜놔야겠다 해서 시켜놓고 룸서비스가 올 때까지도 안된 거예요. 그래서 룸서비스 왔는데도 이제 라이브 켜놓고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 식었어요. 지금 차가워. 원래 왔을 때는 따뜻했는데.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렇게 다시 아니 우여곡절 끝에 그냥 안 되겠다. 짜증난다. 그냥 내 개인 계정으로 나도 켜야겠다 해서 제 개인 계정으로 이렇게 켜봤어요. 근데 뭔가 처음이 아니야? 이렇게 뭔가 개인 계정으로 켠 게? 아까 데이터가 왜 약했냐면 여기 호텔 와이파이가 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데이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호텔 와이파이가 약한 게 아니라 제가 뭐 로그인을 안 했었나 봐요. 그 호텔 와이파이에.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감자튀김 진짜 짜요. 장난 아니야. 근데 이거 알아요? 난 세상에서 이렇게 긴 감자튀김을 처음 봐. 진짜 대박이야. 보여줄게요. 봐봐요. 끝도 없이 지나간다, 이거. 이거 맞아? 감자튀김 봐봐. 내 얼굴보다 커. 자, 내 손가락이랑 비교해볼게요. 딱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딱 이만합니다. 이거 거의 그거 아니야? 이거 플루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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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진짜 짱 길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감치인데 짱 길어. 아까 그거는. 인체 스타일계 그 300만 그거 공략 봤냐고요? 아니요? 안 봤는데. 그거 뭐지? 내 기억으로는 그때 뭐 하기로 했었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 프랜썸 예야 이거 하기로 이거 아니었나? 아니었나? 뭐였죠? 아 눈물 색깔였다. 아 맞아 눈물 색깔. 아뭐 그래서 그게 올라왔다고요? 링민수 눈물 색깔. 올라왔어? 아 그렇구나. 사실 300만 찍은지도 몰랐어요. 300만 찍으면 공략이었나 그게? 이번 활동에도 파마 유지할 거고요. 사실 몰라요 아직. 계속 이제 저도 나름 고민 중이기도 하고 또 회사분들도 최대한 또잘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게 또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걱정 마세요. 멋지고 좋은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피자를 왜안 먹냐면요. 아까 대기실에서 피자 한 조각 먹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 토마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 토마토가 들어간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딱 이렇게 이게 페퍼로니처럼 보이지만 사실 토마토예요. 모임 시켜야겠어. 하이, I'm sorry. Can you transfer me to the room service, please? It's nothing. I just need a cup of ice, please. Yeah, just a glass with ice.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Bye. 아니, 사이다를 시켰는데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얼음이랑 컵에다 이렇게 해서 좀 차갑게 먹으려고. 아니 한국어 댓글이 없었다가 갑자기 한국어 댓글이 왜 이렇게 많아져요? 노래 틀고 싶은데 노래 틀고 싶은데 내 핸드폰을 하니까 노래 못 듣는구나. 다음부터 핸드폰은 두 개씩 들고 다닐게요. 제가 핸드폰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like the title, not this one, but the one before this one. It says Thank you Australia, right?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such an amazing night. Just wanted to say also sorry for coming here kind of late. Despite that, a lot of the bees came today to support us and came to see us. And we loved your energy and we had a lot of fun today. Hope you guys did too. No, 오늘 저희가
호주에 처음 왔잖아요, 저희 더보이즈가. 호주에 처음 와서 이렇게 또 처음으로 호주에서 무대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진짜 너무 그러니까 너무 신났어요. 근데 제가 신난 나머지 쥐가 나버린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도 쥐가 진짜 자주 나는데 오늘도 쥐가 난 거예요. 종아리에 쥐가 난 거예요. 그 언제였냐면 정확히 립글로스 그 랩파트 때 있잖아요. 제가 선우 뭐 뛰어넘고 이제 Hey, I'm chin throug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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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이 부분에서 뛰어넘자마자 바로 쥐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쥐가 진짜 자주 나서 뭐 멤버들도 이제는 솔직히 놀라지도 않아요. 연습하다가도 나고 콘서트 하면 무조건 꼭한 번씩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콘서트 했을 때도 체조경기장에서 그때도 쥐가 났어요. 쥐가 났고 아이고 사실 첫날에 진짜 심하게 났었어요. 19일 날 때. 그래서 이제 20일 콘서트 날 전에는 이제 거기 계신 의료진 분들이랑 같이 공연 한 2시간 전부터 다리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받고 이렇게 엄청 다리를 풀었죠. 또 쥐가 안 나게. 쥐가 너무 자주 나. 근데 쥐가 이게 막 이렇게 풀리는 쥐가 아니라 한번 빡 약간 이런 쥐예요. 뭔지 알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약간 이런 쥐가 아니라 그냥 목을 약간 팍 약간 팍 이렇게 하는 느낌 있죠. 아,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처럼 팍 오는 쥐예요 이게. 그러면 사실 이걸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풀어도 약간 근육통처럼 약간 근육 파열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이그 페인이. 지금도 걸을 때좀 아픈데 좀 심각한 건 아니고 어차피 지났던 거여서 한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디스크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허리 튼튼한데 디스크의 초기 증상 막 이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선우는 저한테 물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선우가 저한테 뭐라고 했지? 단거 많이 먹고 물은 안 마셔서 수분이 부족하고 그 진짜 딱 쥐나기 딱 좋은 너는 그걸 다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룸메 누구냐고요? 룸메 없어요. 룸메 없고요. 지금 호주는 1시 6분입니다. 새벽 1시 6분이고요. Do you guys eat crust? That's on pizza or no? Because I love crust. 행고를 봤냐고? 못 봤지. 어떻게 봐, 행고를. 와, 진짜 크다. 와. 옛날 선우가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볼펜으로 하는 거지. 아, 이거였나? 뭐, 나 못하겠어. 근데 I have a question for fans or like the bees who live in Australia. Why are oh crap, hold on. No. Okay, so the question was why are all the bugs like especially flies. Why are they all so clingy, I should say. Like, they try to 기갈 you, you know? 집착. They're very, they get on you. Like, it's annoying.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러니까, 뭐냐면요. 기갈, 그러니까. 침착 말고 집착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벌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리들. 근데 그냥 보통 파리 이렇게 하면 날아가야 되잖아. 근데 진짜 막 집착을 해요. 막 뽀뽀하려고 막 진짜 나 몇 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라 막 이러다가 내 입 안으로 막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뭐 모르겠어. 내 입 안으로 막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막 단톡방에도 저희가 아니 여기 파리들 왜 이렇게 공격력이 심하냐고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선우가 나는 이미 몇 개 먹은데 이러더라고요. 물론 장난이지만 진짜 실제로 먹진 않았어요. 그래도 장난으로 그냥 난 이미 몇 개 먹은 듯 이러더라고요. 장난으로.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뭐 좋지도 않지만 싫지도.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할게요. 아 싫죠.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싫어요. 아 이렇게 하면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니까 그리고 막 진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키갈이었어요. 그냥 그 단어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하다. 아 그래도 딴 것도 있어요. 그 새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되게 약간 얄밉게 웃어. 그게 되게 귀여워. 근데 그러니까 새들이 울 때 막 예를 들면 새들이 어떻게 울지? 새들이 약간 꺄꺄꺄 이렇게 안 울고 약간 이렇게 웃는 거야. 약간 비웃는 것처럼 얄밉게. 어 그래 뭐 꺄꺄 아니면 뭐 짹짹짹짹이 아니라 그냥 약간 이렇게 약간 얄밉듯이 웃는 거야. 아 우는 거야 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막 산책하고 막 그 뭐 걸어다니면서 그거 들을 때마다 이제 여기 새들은 되게 약간 나 비웃는 것 같다. 약간 얄밉게 웃는다. 얄밉게 운다. 약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귀여워요. 새는 집착 안 하는 거야? 새는 집착 안 하는데? 근데 조류를 되게 무서워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죠? 사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 언제 오냐고? 곧 가. 곧갈 거야. 안경 쓴 이유는 제가 여기 뭐 났어요, 여러분. 저 원래 피부가 좋은데요. 갑자기 한 며칠 전에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빨갛게 올라왔더라고요.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려고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줘요. 다를 게 아니야, 다를 게 아니에요. 내 친구야, 인사해. 감치만 먹냐고? 기다려봐. 누구긴 누구야? 여기 직원분이시지. 전요 얼음에다가 사이다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도 사실 비행기에서도 진짜 이거밖에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얼음 컵에 사이다. 더비, 네 눈동자에 Cheers. 킹받는다고? 나도. 콜라 아니면 사이다? 사이다. 근데 더비도 여기 그 크러스트 부분 먹어요? 피자에 그 크러스트 그빵 부분 먹어요?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안 먹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난 먹어, 난 먹어. 다 남긴다고? 그거 나 줘. 근데 아까 우리 뭔 얘기하고 있었죠? 뭔 얘기하고 있었더라? 파리 얘기하고 있었나? 까먹었어요. 아무튼 밸런스 게임이나 할래요? 자.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일까, 얼굴이. 됩니다. 여기 너무 어둡잖아.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알았지? 하나 둘셋 짬뽕. 나는 짬뽕이에요.
안경 빛 때문에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안경 한번 벗을게요, 잠시. 자, 나는 짬뽕이었어요. 머리랑 눈이 다 엉망이어가지고.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자, 나 아까 짬뽕이라고 했지. 그러면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난 된장찌개예요. 이게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많아? 난 된장찌개야. 그냥 김치찌개도 좋아하는데 사실 기분에 따라. 근데 삼겹살 먹을 거면 나는 된장찌개야. 근데 된장찌개도 사실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약간 그 진한 맛의 된장찌개 있죠. 약간 어머니들이 해주는 그런 진한 된장찌개 좋아하거든요. 약간 감자 으깨지고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그냥 애매한 된장찌개 뭔지 알아요? 약간 미소스 같으면서도 된장찌개 같으면서도 그 약간 사이에 있는 그런 거라면 저는 김치찌개를 차라리 먹을게요. 자, 그리고 삼겹살 먹을 때는 무조건 된장찌개인 것 같고, 그거 아니라면 그냥 반찬이랑 먹는 거라면 김치찌개에다가 흰밥에다가 반찬, 뭐 약간 멸치 반찬 아니면 김 이런 거랑 먹으면 맛있고. 자, 다음은 바다 아니면 사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더비들이 알다시피 저는 바다입니다. 어? 바다 누나의 안 달리고 또 뭐가 있었지? 야, 얼른 여기서 내가 이걸 얘기할게요. 사실 이거를 한 10월 초쯤인가? 한 10월 초쯤으로 이제 바다 누나랑 만나가지고 제 회사에서 이제 스모크 챌린지를 같이 찍자 이렇게 뭔가 얘기가 와갔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누나랑. 그래서 아 누나 뭐 시간 일정 맞춰서 시간 되면 같이 찍어요 누나 이러면서 사실 이제 더비들한테 짠 하고 이제 올려줄라 했었거든요. 같이 찍고 저희 회사에서. 근데 그날 한 번은 이제 누나가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안 되고 다음에 또 다른 날짜를 또 한번 얘기해봤는데 그때 또 제가 일정 때문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못 찍었습니다. 사실 좀 늦게라도 나중에 같이 찍을 수 있으면 같이 찍어서 올려드리던가, 그게 정안 되면 그냥 나중에 댄스 라이브 할때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네. 너랑 찍자고? 연습 열심히 했니? 모기춤이라고. 선생님, make a heart, please. Alright. Here's a heart for you. Don't you guys say hello mate in Australia a lot? Because I said hello mate earlier today at the show, and then the reaction was kind of, just kind of chill. So I was like, oh, I feel like not a lot of maybe not a lot of people use hello mate in Australia. 그때 mate? Do you guys say, is that G-day mate or 그때 mate? G-day mate?
아지. Oh, you say you pronounce it good day mate, right? You don't say G day mate, right? All right. You guys saying oi oi oi. Good day mate. Hello mate. Had so much fun today. Oh, thank you. Me too. Oh, you guys say good day. Okay, good day, mate. Did Felix teach me that? No, he didn't teach me. Oh, well, he didn't teach me mate. He just calls me mate. So I was like, is that like a Australian thing? And he was like, yeah. That was a long time ago, though. Flying kisses. Have you done much sightseeing? Well, last night, I went to go see, what is it? I don't know what it's exactly called. I think it's like a house of a bear. I don't know, but anyways, we really didn't get to see that much. Oh, I ate at Hurricane Grill's. It was really good. I don't know if I can say this, but it was bomb. I'm not too sure if I'm allowed to say it or put it this way, but it was bomb. It was super good. Hurricane Grill. That's like the name of the restaurant.컴백 스포 해달라고? 컴백 스포는 때가 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아, 노래가 필요한데. 노래 좀 불러주세요. 아, 저 오토바이 소리도 나쁘지 않군요. 지금 한국은 몇 시지? 저녁 11시 반인가? 아, 너무 좋아. 여기는요, 지금 2시간 차이 나니까 1시 반입니다.
잘 먹고 다니냐고요? 잘 먹고 다녀요.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많이 못 먹어서가지고 다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근데 진짜 너무 살이 많이 빠졌다고 좀 먹으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요새. 그래가지고, 왜냐면 또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또 조금 더 늙어 보이거나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얘를. 졸리냐고? 아니, 안 졸린데. 나안 졸려요. 많이는 아닌데 꽤 잤어요. 몇 시까지 할 거냐고? 그러게. 목걸이 자랑해달라고? 아, 이거는 팬분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팬분이 예전에 선물해 주신 건데, 이제 이니셜이 있는 겁니다. E. 어제 셀카 없냐고? 어제 나뭐 했지? 어제 셀카 올리지 않았나? 아, 어제 셀카 갔냐구나. 오늘 아침 셀카였구나. 어제 셀카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원래 제 라이브라고 하면 항상 음악이 있는데 오늘 음악이 없으니까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쵸? 나만 그런가? 어, 한국 추워? 한국 지금 많이 추워요? 아니, 졸린 게 아니라 여기 중에 누가 하품을 해가지고 하품도 이거 없는 거 알죠, 여러분? 이거 아니야? Peace up, A town down. 꽁꽁꽁꽁꽁꽁꽁꽁꽁. 그래서 춥다고? 안 춥다고? 대답 좀 해줘봐요. 했는데 내가 못본 거겠지? 미안해. 추워. 아, 추워.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약간 음성 좋은데 어떤 분이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물결 물결 이러더라고요. 맞아, 비 많이 온다는데 비 아직까지 오나? 기다려봐요. 짜짜짜. 기다려봐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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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건 아니고요.
내가 좀 누워있고 싶었어. 안 그냥 벗자고? 이렇게 하면 안 비치잖아. 과학자 같다고요? 영지야 오늘 복권 해명 좀 이러는데 저는 복권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더워서 티셔츠를 살짝 퍼덕였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일어나서 잠들면 어떡해. 지금 잠들기 딱 좋은 분위기야 지금. 노래도 없어가지고 이게 나른나른해서 지금 밑으로 잠들 수도 있어. 근데 자면 안 돼요 아직.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냥 자야 돼서. 아 이거 어떡하냐 아파. 누나 사랑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머리 가발 같다고요? 오늘 큐형도 그러더라고요. 큐형도 대기실에서 야, 너 가발 썼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에 아니야니까. 그때 저희 립글로스 때 히어로 가우 때 썼던 가발 그건 쓴줄 알았다고. 아니거든. 근데 더비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가발이 파도한테 먹힌 거?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히 그거 좋았잖아요. 파도 때문에 내 가발 없어져가지고 뮤비 내내 나 가발 쓰고 찍을 뻔한 거 그렇게 못 찍어가지고 나는 아쉬웠는데 우리 더비들의 축제였잖아. 파도 칭찬해. 어떤 분이 나는 책을 읽고 있다 이러는데 책을 읽고 있다니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더보이즈 에릭의 지금 늦은 시간 라이브를 보고 계신데
남겼으면서 나는 책을 읽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그거는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을 읽다가 라이브를 보고 있다, 아니면 책을 읽는 척 하면서 라이브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야 말이야. 어? 내 논리가 맞아 안 맞아? 티냐고요? 나? 나 근데 은근 티 같은 면도 있는 것 같아. 큐티.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제 빠이빠이 할 시간이 왔나 보다. 벌써 40분 됐어. 전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다들 좋은 하루, 좋은 하루 끝났구나. 다들 푹 자고, 까만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veryone, good night. And once again, thank you to all those who came to the show last night to see us and support us. Really appreciate it. We had a lot of fun. Hope you guys did as well. Thank you, Australia. And we'll be back. Bye-bye. 나는 양치하고 씻고 잘 거야. Bye-bye. 안녕.